1988년 서울올림픽이 어제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.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서울올림픽은 세계 역사에도 평화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.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. 30년이 지났지만 88년 서울올림픽의 감동은 여전했습니다. 개막 30주년을 맞은 88년 서울올림픽. 개최가 확정되고 난 후에도 전쟁 위험이 있다며 세계 각지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. Many have questioned whether the US military occupied South Korea in the divided peninsula. 하지만 온 국민이 합심해 똘똘 뭉쳐 성공적인 24번째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금메달 12개로 종합 4위 쾌거도 달성했습니다. 세계 평화사에도 획을 그었습니다. 앞선 1980년 모스크바, 1984년 LA올림픽과 달리 동독과 서독 등 동서국가가 모두 참여해 세계 평화의 장을 열었습니다. 30년 후 평창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는 등 화합의 축제가 재현됐던 만큼 2032년 서울과 평양의 공동올림픽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다음 달 3일엔 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송기정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. 서울 역사박물관에선 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도 다음 달 14일까지 열립니다. TV조선 이다솜입니다.